지금 몸무게가 한 두 배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네. 이 둘이 레슬링이 붙으면 어떻게 될까? 우리 코치님 그 경력상 한 번만. 오, 이때 실업팀이랑 해야 되겠다고요? 네. 그래서 당연히 국가대표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기은이 특별훈련을 위해서. 아 근데 저희 K레슬링 좀 달라진 게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겁니까? 역시. 예, 원래 돈 냄새 잘 맡습니다. 아니 돈 썼으니까 사진 찍을 때마다 좀 아쉬웠어요. 그럼요. 여기가 묶이니까. 아, 그렇죠. 예. 잘했잖아. 아 너무 멋있습니다. 오늘 훈련 뭔가요? 오늘 훈련 레슬링입니다. 오늘 레슬링 위해 특별 게스트를 한번 모시겠습니다. 자 게스트님 오시죠. 아 네, 이쪽으로 오시죠. 게스트가 지금 보입니까? 보입니까? 게스트가 뭐예요? 제가 그 사부님한테 많이 배우면서 여러 게스트를 만나봤지만 호락호락한 게스트는 없었어요. 분명 이분도 외모만 굉장히 귀여우신데 과연 그게 끝이 아닐 거다 생각한 사람일 거다 라는 생각이 드는 게 귀가 이상해요. 이누나 귀가 이상해요. 아 저는 집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상한 사람이 왔어요. 자 저희 코치님이십니다. 코치님 소개 한번 해주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K레슬링 방콕 서류점의 불꽃 태클 코치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몸무게가 한 딱 보시면 아시다시피 두 배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네. 이 둘이 레슬링이 붙으면 어떻게 될까? 우리 코치님 그 경력상 한 번만 얘기해 주시죠. 너무 자기 자랑인 것 같은데. 아니. 아, 네. 일단 제일 중요한 거 두 가지만 네. 설명해 그렇죠. 보겠습니다. 네. 일단 정우체전 1위고요. 실업팀이랑 같이 통합을 했어요. 몇 살 때 그럼? 저 고2 때, 고1 열일곱 살 때. 고2 때 실업팀이랑 해야 되겠다고요? 네. 그래서 당연히 국가대표였습니다. 와. 네. 자, 그 다음 두 번째. 네. 아시아 최초 주니어 금메달 선수입니다. 주니어 금메달 선수? 네. 나 왜 몰랐지? 야, 아직, 나 왜 몰랐지? 관심이 많이 없으신 것 같은데. 아직까지 타이틀이 깨지지 않았습니다. 나 왜 몰랐지? 그래도 제가 이제 기은이랑 좀 해봤잖아요. 네. 기은이가 좀 세거든. 이 몸무게가. 맞아요. 두 배가 이게 말이 두 배지. 뭐 예를 들면은 100kg면은 제가 200kg로 하는 거예요. 200kg로 하는 거랑 똑같단 말이지. 오늘 그 기은이랑 하기 전에 네. 각오 한번. 일단 저는 작은 고추가 몇 단 거 보여주겠습니다. 저희 근데 작은 고추 싫어합니다. 사장님이랑 저랑은 큰 고추 좋아합니까? 예 저희. 제발 더 무서운 사람이었어요. 귀 이상한 사람이었지. 좋으신데요? 오케이. 얼굴 빨개지는데? 아, 저도 빨개진 것 같아요. 너 하얘요. 하얘요. 정말 하얘습니다. 네. 자, 그래서 바로 그냥 한번 뭐 레슬링 한번 해볼까요? 아, 그러면은 구독자분들이 모를 수도 있으니까 네. 레슬링 룰을 한번. 아, 룰을. 사실 저도 모르니까. 네. 저도 몰라요. 그냥 뭐, 때리는 것만. 그냥 이런 거예요. 그냥 넘어뜨려서 상대방을 위해서 제압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야 좀 심플하지. 막 진짜 디테일한 룰로 접근을 하면 좀 어렵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합니다. 네, 가세요. 아, 잠깐만. 이런 사람들 좀 무서워, 이제. 기세가. 알겠습니다. 기세가 밀리지 않잖아요. 네. 생존을 위해서 한번 움직여보겠습니다. 네. 오케이. 자, 악수하시고. 네. 자, 부탁드립니다. 준비, 시작. 자세가. 자세가 서로 왼 자세입니다, 지금. 머리 끄는 거. 오이씨. 표정이. 자, 스탑. 4포인. 지금 4점이에요, 4점. 올림픽 룰로 4점. 자, 준비. 자, 슛! 4대 0. 크레바 태클. 오케이, 스탠. 자, 스탠. 업어치기 썼다가 실패하면 이렇게 스탠입니다. 다시. 노포인이에요. 자, 준비. 후잇! 4점. 자, 8대 0이요, 8대 0. 자, 10점 차이면 경기 끝납니다. 자, 슛! 태클 해봐야 돼, 태클. 기운이 태클 해봐. 그렇지, 안목 잡으려고. 그렇지. 그렇지, 안목 잡으려고 해. 그렇지, 태클 들어가, 깊게 들어가. 머리 끌어. 기운이 머리 끌어. 라이스! 오케이. 자, 스텝. 자, 8대 0이요, 8대 0. 자, 준비. 자, 시작! 30초 남았습니다. 그렇지, 태클. 오케이. 자, 이거 2점. 오케이. 이거 2점. 이게 페이크처럼 넘어질까봐 기술 쓰면은 점수를 줍니다. 8대 2.
자, 10초 전. 자, 준비. 1라운드 10초 준비. 샷. 10초 전. 10초 전. 자, 스타트 타임. 1라운드 끝났습니다. 자, 자, 이쪽으로 한번 서보시고. 저 굉장히 쉽게 날아가지 않나요? 아니, 내가 레슬링 하는 거 봤잖아, 둘이. 기은이 허벅지에 허벅지가 있잖아. 다현이 얼굴보다 커. 와이씨. 이런데 확실히 기술로 이제 어버치가 들어가네요. 확실히. 이 2라운드 갑니다. 2라운드. 자, 준비. 시작. 오오오오 오, 오. 오, 멋지게 태클 들어가야 돼. 기현이 태클 들어가 봐야 돼. 태클 들어. 오 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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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케이. 자, 2점. 2점. 8대 4. 아, 이거 점수가 있는 겁니까? 백 잡으면 점수예요. 오케이. 가죠. 준비. 즉 백 잡으면 2점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끌고 끌고 백 잡아야 된다고 기은아. 예. 나이스. 오케이. 스탠. 준비. 즉. 와, 태클! 불꽃 태클! 오케이! 자, 2점. 8대 6. 와. 8대 6. 네. 100kg야, 100kg. 네. 헤이. 2점 차이. 스탠, 스탠. 마지막 10초. 10초 남았어, 10초! 2점! 자, 삐삐, 끝! 이게 사실 진짜 몸무게 두 배 차이가 이게 말이 안 되거든. 진짜 말이 안 돼. 20kg만 차이 나도 레슬링 할 때 진짜 뭐가 안 돼서. 어땠어요? 저는 좋았습니다. 좋았어요? 네, 지는 건 아쉬웠지만 괜찮았습니다. 아, 지금 자유도 제가 지는 것도 싫어요. 아, 제가 이긴 거예요? 그쵸, 이겼어요. 아! 근데 그래도 이제 엄청난 또 경력이랑 경험을 가지고 계시니까 네. 저는 이제 새내기잖아요. 네. 뭐 좀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기술 같은 거 한번 배워보고 싶어요. 일단 저 잘하는 건 불꽃 태클이죠. 불꽃 태클. 불꽃 태클. 오케이. 그럼 제가 생으로 한번 태클 맞아보겠습니다. 진짜 잠깐만. 제가 진짜 무방비 상태로 스프롤 안 하고. 저 십자인대 수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잘 됐습니다. 언제 수단했어요? 저 1년 됐습니다. 아, 십자인대 선배님을 만났는데 십자 선배 지금 6개월 차. 그 십자 선배님께 한번 태클을 한번 맞아보고. 그 직접 한번 느껴본 다음에 뭐가 중요한지 한번 들어보면은 좋을 것 같아. 자, 스프롤 없이 한번. 자, 힘을 다 빼고 한번 느껴봐야 되니까. 오케이. 오케이. 우와 씨. 우와 씨. 막아주자. 한번 더, 한번 더, 한번 더. 아 근데 진짜 빠르다. 어 진짜 빠르다. 이 손을. 와. 오. 어 빠르다. 그냥 쑥 들어오네. 예. 오. 더 빠를 수 있는데. 네. 더 빨리 할 수 있는데 지금 몸이 무거워. 자, 이 마이크 없이 야, 내가 더 빨리 할 수 있는데 지금 몸이 무거워서 그래. 나 이제 아 너무 귀여우신데요? 자주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어, 예, 어 너무 어. 좋으신데요? 잘하는데? 그 태클 할 때 좀 약간 노하우 좀 잘할 수 있는 방법? 노하우? 노하우보다는 일단 과감해야 돼, 태클은. 어. 지더라도 한 번 쓰고 나올 바에 제대로. 아 이 누나 뜨거워. 이 누나 진짜 뜨거웠네. 맛있어? 아 누나 사랑해. 아 뜨거운 누나만. 아 사부님은 배제하고 저희 둘이 찍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 뜨거우십니다. 약간 과감함과 또 약간 기술에서 주실 수 있는. 해봐야 돼. 계속 연습해야 돼. 그래야 내 기술이 될 수 있어. 많이 던져보고 많이 넘어가봐야. 근데 누님도 약간 엘리트 체육 출신이어가지고 맞아요. 약간 그냥 해봐라. 야 그냥 해봐. 그냥 매만 없을 뿐이야. 아 조만간 매 맞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카메라 꺼지면 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아 귀 듣다가 오른쪽 불꽃이 튀나요.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아 나 지금 화상 입었어. 아 지금 오른쪽이 다 뜨거워 지금.
아, 저 구독하러 오신 건가요? 아니, 네. 방송을 해줘야지. 아니, 아, 저 누님 너무 좋은데요? 아, 누님 술 먹으러 가실래요? 아, 술 좀 먹으래. 술은 못 먹어요. 아, 그러면은 그냥 뭐 기술의 전수는 뜨거운 거 과감함. 그럼 제가 앞으로 뜨거운 심장을 더 장착해가지고. 아, 원래 뜨거운 남자인 거 알아요? 아, 저, 더 뜨거워지면 내장이 멍쳐요, 조만간. 하도 가슴이 뜨거워. 부끄러우게. 아, 네. 아, 누님. 마이너스 1000도씨에서 오케이 영상 1000도씨로 오케이 가겠습니다. 아 용광로 전 제가 뜨거운 줄 알았는데 용광로 같은 누님 옆에 있었어요. 와 오늘 개뜨겁다 진짜로. 아 오케이. 와 아, 누님 좋아요. 아 술 못 먹는다 해가지고 아 아쉽네. 초딩 입맛이랑 아 오케이 탕후루 오케이 누님 탕후루 스타일 오케이 탕후루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다음에 이 둘과 또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